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또 가족과 나누는 명절인데요. 명절이 아니어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과 정을 10년 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나라 기자가 소개합니다. 봉사자들이 정성스레 밥을 짓고 맛깔나게 익은 김치를 썹니다. 정읍지역 나눔 봉사단체인 참 좋은 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 회원들이 올해로 17년째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 수백 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겁니다. 10년도 넘어요. 집에서는 꼬레비인 게 어쩔 수 없이 맛있게 하고 반찬도 좋고 사람 점심 한 끼씩 대접한다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봉사자들은 추석을 맞아 지역 기업과 함께 생필품 등이 담긴 꾸러미 100개를 만들어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합니다. 또 가을에는 어르신 천여 명이 즐길 수 있는 효잔치를 열고 추운 겨울에는 취약계층의 연탄과 난방유를 지원합니다. 한 봉사자는 단체를 통해 사람들을 도우며 삶의 의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. 혼자로서 하기는 힘들었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그 보다 나은 희망과 그 풍족을 느끼는 거 봤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.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지고요. 17년 전 힘겹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나선 유영준 목사는 봉사가 삶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약자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합니다. 행정이 손이 안 닿은 부분을 또 한 끼 밥상을 통하여서 이제 더 나눔이 확산되고 또 우리 이제 소외층과 긴급 지원자들이 또한 어려운 분들 없도록 더 손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수십 년째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가위의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.